조각백의 이경이 있는데요. 이 산모령은 수행생들이요. 지금 리차 귀족은 통나무 조각을 배기로 삼아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훈련에 임하고 있어 베데이 왕비의 아들이며 마가다 고고 왕인 아스타사토가 그들을 진작할 기회를 얻다. 리차 귀족이 이제 아스타사토 왕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은데 정보를 못하고 있는 게 나무 조각을 그냥 베개로 쓴다는 건데 이거는 사치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활을 지금 절제하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여기 신경 쓰지 않고 검소하게 살면서 생활을 절제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정부를 해볼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죠. 사고령은 그러나 수행생들의 미래의 리차비족이 손발이 유연하고 섬세해져서 부드러운 침상과 깃털로 된 베개를 베고 해가 떠오를 때까지 잠을 잔다면 베데이 왕비 아들며 마가다 고고의 왕인 아스타 사토는 그들을 침략할 기회를 얻을 것이다. 이제 불안하게 있으면은 대상 이제 위협도 별로 안 느끼고 하면 이제 슬슬 이제 โอ้ วันนี้พี่เตยมาใส่บาตรน้องเนน ให้พรพี่เตยนะครับน้องเนน จะเอาให้หมดเลย โอ้ได้หมดเลย ให้พรพี่เตยด้วย예전에는 수행의 계법이 더 적었는데도 보다 많은 수행생들이 최상의 질을 얻은 것은 어떠한 원인,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까? 그리고 또한 지금은 수행의 계법이 더 많은데도 보다 적은 수행생들이 최상의 질을 얻는 것은 어떠한 원인, 어떠한 이유 때문입니까? 부처님 당신들도 벌써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카사본도 맞아. 예전에는 상세하게 계행이 돼서 이렇게 했든지 저렇게 했든지 상세하게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됐었는데 지금은 상세한 규범이 있어서 더 쉬운데 그 같은데 왜 알아야 되는 사람은 더 적은가? 이유가 뭡니까? 부처님 당시부터 이렇게 벌써 타락의 징조가 보였다는 거죠. 까짜빠이 그것은 이와 같다. 무산들이 타락하고 올바른 가르침이 파멸할 때는 수행의 계속이 더 많더라도 더 적은 수행성이 최상의 길을 얻는다.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교단이 커지면서 이제 중생계의 한계지. 가사빠요. 그러나 올바른 가르침이 사라지지 않는 한 세상에서 가르침이 사라지지 않는 한 세상에서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허위적 조작은 초래되지 않는다. 가사빠요. 그러나 올바른 가르침에 대한 허위적 조작이 세상에 나타나면 그때는 올바른 가르침의 소멸이 초래된다. 그 밑에 7번에 1번 보면은 가사빠요. 땅의 세계가 올바른 가르침을 파멸시키지 않는다. 물의 세계, 뿌리의 세계가 올바른 가르침을 파멸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올바른 가르침을 파멸시키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수화풍, 그러니까 물질의 물질적인 이유, 그러니까 뭐 천재지변이라든지 이런 물질의 해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 때문에 골반한테 파괴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파괴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들이 파괴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배가 선적하여 침몰하듯이 선적? 그냥 그 문장이 좀 바뀐 거구나. 선적하여 침몰하듯이 배가 너무 많이 짐을 많이 실어서 그런 건가? 오늘로부터 진이 듣고 진이 배운 것이 더 있습니까? 어떠리요? 나는 세존으로부터 이와 같이 진이 듣고 진이 배운 것이 더 있습니다. 수행성들이여, 다섯 가지 낮은 단교 결박을 끊어버리고 하생하여 그곳에서 완전히 열반에 들어 저 세상에서 돌아오지 않는 경우 그처럼 올바른 가치에 파멸되는 것은 아니다. 주석에서는 많이 배워서 무거워서 침몰하듯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다. 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네요. 배는 무거워서 침몰할 수 있지만 가르침에 네. 공부를 많이 해서 그것 때문에 무거워서 어떻게 정법이 파괴 파멸되는 건 아니다.